안녕하십니까. 사랑하는 아내 노미라의 남편 김용기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저는 존경하는 남편 김용기의 아내 되는 노미라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표현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근데 좀 가까이 있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,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김용기 교수님은 소아마비로 이제 지체장애 2급이신데요. 이 장애를 딛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지금 강단에 선 위지한 분이십니다. 아, 그러게요. 부인을 독일 유학 시절에 만나신 예, 거죠? 유학 시절 아니죠. 독일에서 만난 게 아니라 네. 한국에서 저희 누나가 소개해서 중매에서 이제 들어오라고 그래서 예예. 안 들어오려고 그랬거든요. 예예. 예. 왜냐면 그 전에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혼을 못 했었거든요. 그래서 안 오려고 그랬는데 누나 꽉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제 아내를 만나고 23일 만에 결혼했습니다. 예? 2개월 3일도 아니고 예. 23일 만에요? 그래서 같이 유학을 가신 예. 같이 유학을 예. 이제 그렇죠. 예. 그래서 이제 저는 먼저 가 있었고 예예. 예. 네. 나중에 따라가서 독일에서 예. 이제 성악 공부를 네. 네. 유학을 그렇습니다. 하셨다고요. 네. 23일 만에 이 남자의 어디가 그렇게 나를 끌어당겼나요? 콩깍지가 쉬었죠. 아, 예, 그러니까요. 아니, 정답입니다. 저도 이해가 안 돼요. 만 8개월 만에 결혼해서 빨리 한 건 줄 알았더니 아하, 거기에 비할 게 아니에요. 23일 정말.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어떤 콩깍지였던 거예요? 그냥 저희 남편이 그냥 첫 번째 딱 봤을 때 인상이 엄청 좋으셨어요. 맞아요. 네, 좋습니까? 그런데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좀 만나다 보니까 사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. 제가 갖지 아니하는 그 진취적이고 뭐든지 지금 하면 된다. 그냥 된다. 예, 예, 예. 이런 게 굉장히 강하셔서 예, 예. 저 남자에게 나 맡겨도 되겠다. 예예. 예. 하면 된다 좋죠. 요새는 해도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. 그런 말입니다.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예. 엄청 힘들었죠. 네. 그러니까 23일 만에 결혼 결정을 내리고 결혼을 하셨는데 네. 23일 이후에는 어떤 모습이 또 달라지던가요? 저희 남편이 엄청 혈기와 고집이 많으세요.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이 울었죠. 네. 언제부터 이렇게 힘드셨어요? 사실은 뭐 결혼 아니 23일은 연애니까 전혀 그게 이제 안 드러났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가 오. 이제 네, 남편이 저희 아버지가 워낙 혈기가 많으셨는데 예. 그거 참느라고 제가 엄청 고통스러웠었는데 예. 세상에 결혼을 딱 했더니 우리 남편이 저희 아버지보다 더 혈기가 대단하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KBS